그래서 웅진복화는 쉬웠죠? 네. 술도록 연습했나요, 근데? 쓸수 있도록 연습했나요? 오케이. 오, 투도 해봤어? 오케이. 그래서 자동차는 car. car. 쓰는 법은 그렇죠. car. 연초. car. Okay, 그 다음에 곰은 bear. 쓰는 법은 B-O-E-R. 아닌 것 같네요. 이거죠. bear. EA가 무슨 소리 낸다? 애가 되는 거예요. EA는 E나 애가 됩니다. 오케이. 얘는 EA가 애된 거고요. 또 EA가 E 되는 거는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건 뭘까요? 오케이. EA가 E 되는 거라니까. 이에이가 이가 되기도 하고 에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이가 이나 에가 되는데 여기서는 에가 됐고요. 여기서는 이가 됐어. 그럼 뭘까 이건? 씨는 무슨 소리 낼까요? 크. 씨는 쓰나 크가 되는데 여기서는 크. R은? R은 R. R은 R. 알았어요? R은 R. EA는? E. M은? M. 합치면 뭐가 될까요? 크리움. 어리, 어리움, 크림, 크림, 크림. 알겠습니까? EA는 E나 A가 됩니다. 오케이. 이상하게 생긴 녀석 여기 있네요. 보에어인가? Bear. 쓸수 있도, 쓰기가 좀 약해. 세로비가. 오케이. 그 다음에 가방은 back. 쓰는 방법은 BOG 보그 bag. 오케이. A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가르쳐 줄게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에아힘 빠졌어. A는 A, E, A, 어. 뭐라고요? A, E, A, 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됐을까요? 첫 번째 대표 소리, E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Back.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가 좀 많이 약하네요. Back. 오케이. 집에서 쓰는 연습 좀 하라니까. 뭐로 해놓고, 이거 의미 제시로 해놓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단어 제시 말고. 그 다음에 개미는 ant. 오케이. ant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 a가 뭐 됐나요? a 됐죠. ant 됐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And 그 다음에 고양이는 cat. 쓰는 방법은? 오케이. A가 뭐 됐죠 또? A 됐죠 계속. 맞습니까? 오케이. cat 그 다음에 모자는 cap. 쓰는 방법은? cup. cat 오케이. 이건 컵이죠. 컵.
캡이죠, 캡. A가 뭐 됐나요? A 됐죠, 캡. 캡. 얘들이 왜쭉 모여있는지 알겠어요? A하고, 그 다음에 B가 내는 소리 때문에 나와있는 거죠. 얘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네. 그러면 또 C가 크 소리 낸다는 것 때문에, 무진복합원에 있는 거예요. 캡. 오케이, 침대는 bad. 쓰는 법은 뭐라고? DAB. 아니요? BAD. bad. 이건 나쁜 bad인데요. 배드. 이건 나쁜이란 뜻이고요. 이거를 한글로 쓰면 배드죠. 근데 침대 배드는 이 배드가 아니고, 아이고, 배드죠. 그래서 뭐겠어요?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글씨를 그냥 대충대충 보고 있죠. 그냥 뭐 A든 E든 별 상관없죠? 아닙니까? 똑띠 하세요, 똑띠. 됐습니까? 배드. 오케이. 그 다음에 새는? bird. 쓰는 방법은? bear 또 나왔네? bear. bear. 곰이 또 나왔네? bird.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내는 소리 세 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힘 빠졌어. 그래서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라고? I, E, O.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라고? I, E, O. I, E, O. 좋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아이가 뭐된것 같아? 그래, 얘 둘이 있으면 맨날 or야, or. 그래서 IR은 뭐가 된다고? or. 그럼 B는 B. IR은 or, D는 D 합쳐서 bird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새로비 갈 길이 바쁘네. 빨리빨리 우리 해야 되겠다. Bird. bird. 오케이, 악어는 alligator. Alligator. alligator 좀 쓰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오케이, 어떻게 쓰면 되죠? 자, 소리가 글자로 바뀌어야 돼.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가 뭐가 있었더라? A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아, 네 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얘가 글자 이름이 N은 아니죠.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힘 빠졌어.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뭐? A, 에, 아, 어. 그쵸.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에이, 에, 아, 어. 에이는 뭐라고? 에이, 에, 아, 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됐어? 어? 에일리게이터야? 에일리게이터? 에일리게이터야? 엘리게이터야? 그럼 에 됐을 거 아니야. 엘은, 그럼 이 소리 올 차례네. 이 소리 여기 있네. 엘리, 아이의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에이는 뭐? 에이, 에, 아, 어. 아이, 이, 어.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이거네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아이, 이, 어, 에,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아이, 이, 어, 이, 에, 어. 됐습니까? 엘리,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쳐야 돼. 엘리, 게이, 톨, 그 다음에 엘리게이터. 그러면 그.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에이가 에이 됐어. 엘리, 게이. 에이가 에이 됐고. 피곤해? 오케이. 티그 소리 2. 엘리가토르. 엘리가토르 아니고 엘리게이터. 오케이. 전에 영어 공부할 때 쓰기나 뭐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잠깐만 했어요. 재밌었죠? 재미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안 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서 L 그 다음에 리 그웨이 A가 A 됐어. 게이 A가 두번 나오는데 얘는 에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래서 게이 털 Alligator 알겠습니까? Alligator. Alligator. 오케이, 사과는 apple. 어떻게 쓰죠? 오케이, 그럼 여기 A가 뭐 됐어요? Apple. 됐고, 소리 안 나는 E. Apple.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컵은? 컵이죠 뭐 어떻게 쓰면 되죠? B 그러면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두세요. U는 세 가지 소리 맨날 제일 처음엔 내 이름을 불러주지. 내 이름을 불러줘. U 우 어. U는 뭐? U 우 어. A는 뭐? A는 뭐? 그렇지. A, 에, 아, 어. 뭐라고? 오케이. U는 뭐? U, 우, 어. I는 뭐? 아이, 이, 어. E는 뭐? E, 에, 어. E, 에, 어. 에, 에, 아, 어. 유, 우, 어. 아, 이, 어. 이, 에, 어. 중국어 공부하는 것 같다. 오케이. C는 여기서 뭐가 됐죠? C도 사실은 스랑 크두 개가 있어. 여기서는 유는 유, 우,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우. P는 소리 하나밖에 없지. 그 합치면 쿠프 쿠프에게 왜 이거 컵이죠 컵 그래서 U가 뭐 됐어요 뭐 됐죠 오케이 컵이야 컵 오케이 Cup. 아 쿠프로 할 거야 이제부터 새로비를 그러면 이제 쿠프로 해봐 쿠 이걸 보고 옛날 어르신들을 곱부 하나 줬어 곱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곱부?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을 못해갖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곱부 이래. 오케이. 일본 놈들은 발음 못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발음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컵. 오케이. 그 다음에 화살은 arrow. 그렇죠. arrow. 어떻게 쓰는지 준비됐죠? 오케이. 더블유는 뭐 되지? 더블유는 우가 되는 거야. 우. 그래서 창문 할 때,
W가 뭐 되고 있어? U 되고 있잖아. When the arrow. ARROW 해갖고 눈까지 잘 외워지겠다. 어? ROU. 에 소리 내면서 A가 내가 왜 에 소리 내고 있지? 어, A니까. 에 R 소리 내면서 내가 왜 R 하고 있지? 그래, 그 다음에 오우 소리 왜 내지? 오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ARROW 이렇게 외우지 마. 그 안 좋은 버릇이야. 에 소리 내면서 소리가 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 치시고요. 패드합니다. 수고했어요. 좋아할 줄 알았어.